시흥시가 올해로 조성 30주년을 맞는 시아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시흥시는 2024년을 시아호의 해로 정하고 시아호의 생태환경과 역사적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세계적인 시아호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시와 안산시, 화성시 등 3개 지자체에 둘러싸인 시화호. 호수면적 43.80제곱킬로미터, 저수용량 3억 3,200만 톤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입니다. 지난 1994년 시화 방조제 조성 이후 극심한 수질오염을 겪었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현재는 생태계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수질 오염을 극복하고 생명의 호수로 거듭나고 있는 시화호의 조성 30주년을 맞아 시흥시가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념 사업은 시화호 브랜딩, 학술 포럼, 기록화 교육, 해양 내적, 시민 참여 5개 분야로 구성되며 환경 교육, 해양 내적, 생태 환경 문화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시화 나랫길 걷기와 환경 캠프, 시화호 연구 모임 등 시민 체험 행사를 추진합니다. 특히 거북섬과 연계해 해양 레저와 의료 바이오가 복합된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시화호 거북섬에 조성 중인 마리나 시설, 클럽하우스, 경관브릿지 등의 해양 레저 관광 인프라를 시화호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의료 바이오 기반을 활용한 해양 치유단지 조성 등 신산업 발굴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2억 7천만 원의 보조 사업비와 시비 6억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흥시는 3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으로 시화호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시화호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